이거 좀 체가 가파르게 들리죠? 왼팔은 굳이 신경 써서 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오른팔이 펴지면 왼팔이 펴져요. 어드레스를 딱 하고요.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어깨면이 있고요. 네. 왼팔, 오른팔이 만드는 삼각형이 있어요. 네. 이 삼각형의 길이가 백스윙 때 바뀌게 되는데 어느 팔의 길이가 바뀌어요? 오른팔이 좀 접히니까. 그렇죠. 네. 오른팔이 접히죠. 네네. 오른팔이 접혀서 오른팔의 길이가 바뀌어요.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길이가 바뀌는 이 오른팔이 최대한 펴진다라고 생각하면 왼팔이 펴지겠죠. 근데 네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왼팔을 독립적으로 힘을 준 상태로 피겠다라고 하니까 백스윙 때 좀 가파르게 클럽이 들리거든요. 얘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 오른팔이 펴지면 왼팔이 펴져요. 네. 왼팔에 힘을 빼놓고요. 백스윙만 한번 해볼 건데 오른팔을 핀 채로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오른팔을 안 접을 거예요. 느낌상. 다시요. 오른팔을 안 접어볼 거예요. 이러면 왼팔이 자연스럽게 펴지지 않아요? 네네. 왼팔을 독립적으로 힘을 준 상태로 피려고 하면 백스윙 때 큰 아크를 만들지 못해요. 왼팔은 따라오는 거예요. 얘는 거들 뿐. 네. 오른팔의 길이가 길어지면 왼팔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최성욱 골퍼는 생각하고 있는 게 왼팔 이렇게 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백스윙이 계속 들리게 되고 정확한 타이밍을 못 만들게 돼요. 그럼 오른팔을 좀 계속 핀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될까요? 기준은 오른팔이에요. 왼팔은 거들 뿐. 알겠습니다.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왼팔만 피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지 않고 큰 몸에 회전을 만들지 못하게 돼요. 네네. 오른팔 더 뻗어볼까요? 얘가 뻗어지려면 오른쪽 어깨 뒤로 물러나지겠죠? 네네. 더 큰 백스윙 아크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오른팔이 접히면 왼팔을 아무리 펴도 몸의 회전이 좀 짧아지겠죠. 네네. 오른팔이 펴지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물러나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왼팔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에 굳이 막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죠. 백스윙 파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클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팔을 뻗고요. 이 상태로 백스윙 했다가 딱 그대로 가슴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뭐 휘둘러 볼까요? 훅, 더 빠르게. 훅, 더 빠르게. 훅. 그러면 체가 오른쪽으로 처지죠. 네. 왜 처질까요? 힘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힘이 부족해서.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클럽의 무게 때문에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 때 힘을 빡 쓰면 체가 처지긴 해요. 네. 근데 오른팔의 힘이 너무 약해서 백스윙 때부터 네. 오른팔의 긴장감이 없잖아요. 막 치는데 얘가 못 버티니까 더 처져요. 체가 처지지 않게 받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최성욱 골퍼가 훅이 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백스윙 때 왼팔을 강하게 뻗었다가 다운스윙 때 오른팔이 힘이 약하니까 체가 더 처져요. 몸은 열리고 있는데 오른팔이 처지니까 더 인투아웃 값이 커지고 악성 훅이 나는 거거든요. 오른팔이 받치고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럼 오른팔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럼요. 스윙의 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팔에 있어서.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목 팔? 손목 팔부터 맞아요. 네네. 맞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팔, 오른팔 어깨면이 만들고 있는 삼각형이 있죠. 네. 이 삼각형의 길이가 백스윙 때 바뀌어요. 오른팔의 길이가 바뀌었죠? 네. 접혀있는 오른쪽 팔꿈치가 펼쳐지는 게 동력인 거예요. 아... 어차피 왼팔은 펼쳐져 있으니까 이걸 뭐 힘을 쓸 수 없죠. 네네. 그러면 백스윙 때 클럽을 든 이 오른쪽 팔꿈치가 펼쳐지는 게 팔에 있어서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좀 더 오른팔이 멀리 가서 받치고 쩍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네. 처지는 이 클럽 헤드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어서 클럽 패스 값이 좀 줄어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채를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네. 내려놓고 대충 그 뒤꿈치 선상에 이 밴드가 오면 맞는 위치거든요. 네. 이 드라이버 길이만큼은 서야지 채를 다 던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른발을 빨리 차는 이런 문제였죠. 네. 요것까지 이거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봤어요? 그 계속 반스윙만 좀 해보고 네. 그러니까 반스윙 정도 할 때는 좀 잘 붙어 있는 편인데 네. 좀 풀스윙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고 아예 그냥 뒤꿈치부터 바로 떨어지는 이렇게. 네. 이 허당인 오른발. 네. 클럽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어깨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셋업 자세 취하고요. 셋업 자세를 취하고 백스윙을 만들어보세요. 백스윙.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버틸 거예요. 네. 저를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어. 저 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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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밀어야 돼요? 어딜 밀어야 돼요? 왼발을. 왼발? 아. 저를 밀라면 네. 오른발을 아. 차야지 밀 것 같은데요. 아. 오, 이렇게. 이렇게요. 아. 네. 이렇게 오른발을. 오른발 이렇게요. 오른발을 이렇게 차주는 동작이 있어야지 오른발이 겉돌지 않고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아. 느낌을 얻기 위해서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따라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A4 용지나 네. 뭐 비닐 이런 걸 밟고 연습을 해볼 건데 여기 서서 그냥 발바닥을 비벼보세요. 이게 뭐 하나 싶죠. 네. 이러고 있다가 올라가서 쓰면 지면에 발바닥이 딱 붙는 느낌 한번 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저를 믿으세요. 네.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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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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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정말 되는 거죠? 정말 됩니다. 정말 됩니다. 자, 이제 클럽을 잡고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요? 아, 거기서 밟은 채로. 아. 연습스윙 해보세요. 백스윙, 백스윙 때 발바닥을 확 돌렸다가 돌렸다가. 네. 오케이, 다시 돌리고 돌리고 그렇죠. 다시 한번 돌리고 돌리고. 자, 회전을 할 때 네. 보통 이제 백스윙 때 스노우 골프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축을 두고 여기를 당기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뒤로 빠지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몸에 회전을 되는 거예요. 여기 축을 두고 당기면 회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자꾸 얘만 밀어넣으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팔에 자꾸 접히고 얘만 자꾸 밀어넣는 동작이 나오는데 얘는 거들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왼팔은 거들 뿐. 오른쪽 어깨의 길이를 유지한 채로 몸에 회전이 되면 얘는 따라올 거예요. 요 백스윙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샷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좀 높이 들리죠? 네. 이거를 오른팔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헤드를 먼저 출발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오른팔, 손을 좀 더 멀리 출발시킨다고 하면 테이크가 좀 더 길어질 거예요. 지금은 왼손의 힘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들리는데 그럼 네. 여기 빨리 접히죠? 네네. 헤드를 좀 더 늦게 출발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오른팔을 조금 더 길게 뽑을 수가 있어요. 백스윙의 아크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아, 네. 지금도 높아요. 이미 높아요. 느낌을 좀 과장되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간격도 그래도 조금 더 느낌이 과장되게 올라면 이 느낌에서 이 느낌이 나도 괜찮아요. 오른팔 이렇게 이렇게 샷을 한번 해볼까요? 네. 클럽 헤드가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고 손을 먼저 출발시킨다는 느낌으로. 나이스. 확실히 테이크어웨이가 조금 낮아졌어요, 이거. 어때요? 확실히 좀 낮고 길게 뺀 느낌입니다. 자, 조금 더 과장되게 방금 그 느낌, 낮고 길게 손부터 출발시켰던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샷을 한번 해볼게요. 만족스러운가요? 결과를 떠나서 네. 이 동작에 대해서. 아, 이 동작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더 심하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과장되게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테이크어웨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 가파르게 네. 들리지 않았고요. 네네. 느낌이 되게 과장되게 했죠? 굉장히 좀 거의 헤드가 좀 나중에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요. 네. 근데 그 느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내 느낌과 실제 동작의 차이가 그 정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되게 해줘야지 그나마 그 정도의 스윙이 만들어진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리고 했는데 네. 아예 그냥 새 사람이 됐습니다. 좀 헷갈리거나 복잡하진 않으세요? 이제 집에 와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